14일 만에 파신 거네요? 그렇죠. 14일이죠. 제 돈 한 푼 안 드리고 이제 들어갔던 물건인데, 그래서 상가 투자하실 때는 뭐 고낙차를 받는다든지 물린다거나 실패할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요즘에 이제 상가 투자반에서 제가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단지 내 상가를 엄청나게 많이 입찰하시더라고요. 근데 걸러야 되는 단지 내 상가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떤 시각으로 걸러내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이게 이제 경매 물건입니다. 이게 제가 어제 살려봤던 2,200 정도 됐었습니다. 세대 자체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갈 건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때 보면은, 자, 여기는 마을버스네요. 그럼 집 앞보다 여기 보시면은 빨간 버스가 두 대 정도 더 들어와 있네요. 여기도 보시면은 빨간 버스 한 대. 뭐 여기 아니면 여기겠지만 그래도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겠냐는 거죠.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가겠죠. 버스를 타러.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실제 이 상가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네. 1200 세대 정도밖에 그쵸?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1200 세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뭔가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그 업종들이 사람들이 필요해야지만이 이 상가를 이용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1200 세대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한 2000 세대 이상부터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때부터 내과나 가정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보통 입점을 하고요. 병원이 입점을 하면 1층은 당연히 약국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통 1층에는 편의점이라든지 또 부동산 같은 업종들이 또 들어오겠죠. 들어오죠. 근데 제가 방금 불러드린 업종들은 너무 많아요. 이게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이게 만약에 하나, 둘, 세 칸이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물건은 2층입니다. 2층. 치과하던 자리였습니다. 치과? 네, 치과. 지금까지 오면서 상권에 어떤 업종이 들어왔는지 다 리스트업을 했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치과 같은 경우에는 3,000세대 이상부터 들어오는 거 봤었어요. 2,000세대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아, 치과가 잘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용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이런 거는 계획 잡고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지식산업센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업종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는 지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 포진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렇죠? 그게 만약에 2층이 살아나려고 하면은 이게 다 없어야 됩니다. 여기 뭐 밥집을 한다든지 뭐 미용실을 한다든지 뭘 하다든지 되겠죠. 근데 더 이상 활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물건들은 잘 접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기존에 조사했던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1층은 철저하게 시세는 동선에 따라가요. 2층 이상의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너무 강해요. 동선 따라 안 가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물건이 안 좋냐? 그게 아닙니다. 살려고 하면은 싸게 사야지 출구 전략이 있는 거지. 이거는 4억이에요, 4억. 제가 봤을 때는 감정평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4억? 이거는 1억대 정도에 가지고 오면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한 2층이라고 하더라도 한 2만 5천 원 정도, 3만 원 정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 그게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4,200-3,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큰지 작은지 잘 몰라요. 4,200 세대가 소모를 할 수 있는 상권이 크다 작다. 근데 제 경험상 4,000 세대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또 딱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정해져 아까 있는데 3,000 세대 이상은 치과, 뭐 병원. 네,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치과가 3,000 세대 하나 들어오면은 거기서 한두 개씩 더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학원 같은 경우에도 국영수가 있었다면은 영어 학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어학 학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더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이게 훨씬 더 상권이 큰 거는 맞는데 이렇게 크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접근 방법이 큰 도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와 버스 많다 그렇죠? 버스 그 많고 아까 말씀하셨던 빨간색 버스는 없네요. 네, 여기도 없고 없네.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아 그러면 네. 저는 동선이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오지 않을까. 여기가 가장 비쌀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아 여기는 1층 물건이거든요. 좀 애매하지 않겠나. 근데 감정가를 봤더니 이것도 4억이에요. 만만한 게 4억이다 그렇죠. 만만한 게. 제가 이제 4억대의 물건을 보여드린 거는 가장 접근하시기 편한 물건대가 보통 3억에서 7억대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물건들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데는 보통 학원이나 병원들이 많이 포진이 돼요. 전면 상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제일 그렇죠? 좋은 상권이니까. 네. 그 뒤에 후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먹자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먹자. 그러니까 먹자 상권에서도 벗어나는 1층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배달 상권이 또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배달 상권. 네. 근데 배달을 할 수 있는 애들이 이만큼 있다는 거죠. 이제.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게 뭘까?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정확한 시세 조사를 해서 접근하면은 고낙찰을 받는 경우는 잘 없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모든 상가를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다 좋은 상가들만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보다 뒤에 있다고 해서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보다는 예, 싸게 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딴지네 상가할 때 2000세대 이하면 일단 좀 조심해 이렇게 딱 들리긴 하거든요. 네. 쉽게 말을 하면 제일 대박을 내기 좋은 딴지네 상가는 한 7,800 정도? 700에서 900까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애매해요. 그 말은 더 이상 상권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그렇지. 뭐가 붙어야 되냐, 세 칸 이상이나 네 칸 넘어가면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거기서 들어올 수 업종들이 저희한테 대박을 주는 물건들은 부동산하고 편의점이 가장 대박을 주는 맞아요. 물건들입니다. 왜냐면은 조사를 해봤더니 단지내 상가라고 좀 무시를 하시는데 전용평당 30만 원짜리가 많아요. 뭐라고요? 내가 좀 찝찝한데. 그건 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거는 나중에 상가 임장 스터디를 들으시면은 제 데이터를 다 보여드릴 거니까는 예. 절대 홍보 아니에요, 여러분. 상가 투자반을 듣고 상가 임장 스터디를 들어야지 완성이 되는데 이건 홍보가 아니에요, 홍보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보지 않는 상가 얘기 나오니까 이제 한 가지만 저희 기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상업용에서 감정 가격을 봐요. 감정 가격을 제한을 안 두면 예. 2,200건이 뜨거든요. 예. 이걸 다 검색할 수 없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걸린 상가 같은 경우도 검색을 할 때 이게 3억으로 제한을 하면 네. 검색할 수 있는 게 반으로 팍 줄어들어요. 맞아. 어쨌든 3억 이하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서울에서 3억 이하짜리 물건은 일단 사이즈가 작고 맞아. 입점이라든지 활용 가치에서 굉장히 어렵고 네. 통상 오픈 상가라고 하죠. 백화마트에서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쵸, 네. 그 기준을 보는데 지방 거는 3억 번호를 보긴 봐야 돼요. 네, 지방 거는 왜냐하면 가격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1층 물건을 보고 싶다. 1층이 아무리 커도 30평 이상은 넘어가지 않아요. 아, 평수로도 검색을 하세요? 네. 100제곱미터로 하면은 거의 대다수가 1층만 나오고 101로 하면은 지상층 물건이 대다수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건 검색을 딱 하다가 상가가 로드뷰 상으로 안 보이는 건 잘 안 해요. 통상 안쪽에 있기 때문에 네. 매각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고 네. 두 번째 거는 상권을 판단을 할 때 로드뷰 안에 사람이 10명 이하면 상권이 C등급 이하예요. 아, 그 캡처된 사진이 거의 비슷해요. 해봐요. 아, 그런 몇 가지 팁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그렇게도 확인해서 하면 있겠다. 되게 좋긴 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 버스 정장이 몇 명 안 나는지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예.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예. 거 있어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일반 매물도 내가 1억 이하짜리 물건도 되게 많이 있고 네. 시세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으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들이면서도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중에 팁 한 가지가 잔금기를 가능한 뒤에 늦추면서 잔금은 언제든지 앞당겨서 할 수 있다. 임차 맞추는 기간 동안. 하면서 중간에 임차를 딱 맞춰서 하면 네. 투자금을 적게 들이면서도 법인으로 하셨으니까 네.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었고 상가 자체를 임대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대한 아이템 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물건을 바라볼 때 좋게 정확하게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단지내 상가라든지 일반적인 상가가 딱 좋아 보이지만 단순히 그 모습에 현혹되면 안 되고 네. 생각보다 주변에 상가 공급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가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한 네. 말씀 해주시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는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만 제가 좀 추려서 얘기하 다 보니까는 이해를 못하신 분도 계실 건데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댓글이나 알려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더 즐겁고 유익한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고수의 짱빠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